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저희 3프로TV 찾아주시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몇몇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쳐볼 텐데 네. 일단은 미국 고용부터 먼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지난주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상치의 그래서, 절반 정도 네,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게 뭐지 했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믿을 수가 있나? 아니 원래 뭐 한 3만 100개 차이 안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이 어떻게 나왔길래 서프라이즈라고 하나 네. 팩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DP 그 민간 보고서 고용 보고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하고 사실은 이게 테이퍼 미국 고용을 보는 거는 뭐 미국 경제 얼마나 좋냐 안 좋냐도 있는데 테이퍼링을 하기는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그러니까요. 텐데 이번 주에 수요일 밤에 미국 물가 발표 되거든요. 요거랑 더해갖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날 밤에 발표됐던 고용은 약간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첫 번째는 이제 94만 명 전월 대비 늘었는데 이게 예상치 87만 명을 상회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월가에서는 87만 명 정도를 네. 예상 했고 근데 94만 명 나왔어요. ADP를 보면서 87만 명에서 좀 떨어질 거라고 본 거죠. 네. 한참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ADP 민간 보고서가 한 60만 명 늘었을 60몇만 명 늘었을 거야가 야가 원래 월가 예상치였는데 네. 한 30만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고용도 별로일 건가 보다라고 네. 약간은. 뭐 마음을 놓은 테이퍼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네. 고용 지표를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놀라셨을 것 같은 첫 번째는 그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제 데이터 발표를 할 때 이전에 발표한 것들 중에서 수정할 게 있으면 한 두세 달치 정도는 같이 수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번 달 발표한 게 7월이었잖아요. 5월하고 6월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에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5, 6월이 하향 조정됐으면 뭐 퉁치면은 뭐 그냥 그러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7월도 서프라이즈인데 5월, 6월 고용이 거의 12만 명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합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고용도 94만 명. 아, 수정한 게 네. 6월 고용도 94만 명, 네. 7월 고용도 94만 명. 예.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일부 위원들이 이렇게 100만 명씩 쭉쭉 늘면은 뭐 연말에라도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10월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그때는 흘려들었던 것이 두 달 연속 거의 100만 명인데 진짜 네. 테이퍼링을 조금 고삐를 당겨서 잡아야 되나 보다 이제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여러모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네. 보통은 뭐 고용은 늘고 줄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업률이 0.5%포인트나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5.9%에서 5.4%로 하락했는데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3% 뭐 중반, 초중반이었으니까 여기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고용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0.1% 하락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상승하거나 그래서 실업률은 뭐 그냥 그렇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는 고용도 서프라이즈 그리고 실업률도 0.5%포인트 하락한 거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고용도 좋았다고 하고 실업률도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전 수치도 조정되었다라고 하니 이번 고용은 서프라이즈가 맞구나 네, 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산업별로 좀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사람들을 채용했나? 예. 네. 첫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저기 레저 접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일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예. 서빙을 하거나 호텔에서 일하거나. 예, 그래서 손님들 상대로 하는 레저 접객 서비스가 지난달에 이어서 거의 고용의 한 절반 정도를 예, 플러스를 시켰어요.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정부 쪽의 고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거의 30만 명 정도 정부 쪽의 고용이 늘었어요. 근데 정부 쪽 고용은 지난번에 민간 고용에서는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김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ADP는 안 나왔는데 왜 노동통계국 건 잘 나왔냐. 사실 노동통계국에 더 광범위하고 조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준은 요거를 더 주지표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DP는 정식 명칭이 민간고용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거는 빠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정부 거에서 30만 명 정도 그 애드업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ADP는 좀 안 좋고 그리고 고용통계국 같은 경우에 지표가 좀 좋았다라는 게 좀 엇갈린 첫 번째 이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엇갈렸던 이유는 이랬던 것 같아요. 3페이지 차트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전체 고용, 그럼 정부 고용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람을 되게 많이 뽑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고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뽑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3페이지의 차트가 뭐냐면 노란색 선이 공공교육입니다. 이 공공교육이다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가 계속 락다운이 되다 보니 사실은 다른 서비스업은 부진했을지언정 고용이 조금 조금씩은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 선은 5월까지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최악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6월, 7월부터 저 공공교육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 9월에 학교를 드디어 되게 오랜만에 개강한다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들떠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걱정이 됐던지 여름학기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너무 못했고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리 나와서 나머지 공부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거를 좀 하자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되게 왕성하게 여름학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뭐 일부 주의기는 합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보도를 한 걸 보니 2년 전에 비해서 여름학기 등록 학생이 10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른 곳 갈 곳 없는 학생들이 그냥 돌봄 차원, 한국에 돌봄 서비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년 만에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잘 적응을 할지,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학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몰렸고, 그래서 원래대로 해도, 그러니까 9월에 학기를 개강하면서 사람을 더 뽑아야죠. 학교를 이제 정상화 시켜야지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여름학기 때문에 고용이 두 달 동안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 미국 우리나라는 이제 선생님들은 뭐 방학이든 뭐 락다운이든 고용이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가장 안정적인 게. 근데 여름학기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 더 필요했을까? 근데 모르겠어.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또 월급 안 주더라고. 아예? 네. 선생님들을? 네. 공립학교 우리 딸이 공립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학기 중에만 월급을 받고 공립학교인데 예, 네, 방학 중에 월급 안 주던가 거의 미니멈을 주던가 그래요. 저도 네. 이게 통계를 보통 미국에 계신 분들 그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발표 드리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원계열이에요. 원계열이란 네. 단어 아마 저도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데 네. 고용이 10만 명 늘었으면 정말로 10만 명 그 숫자를 센 게 원계열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철은 멀었지만 김장철이다 그럼 배추나 무 가격이 보통은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소비자 물가를 만약에 매긴다라고 한다면 네. 9월, 10월 물가는 매번 너무 네.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원래는 김장철에 무배추가 요만큼 오르니까 요만큼은 기본으로 하고 얼마나 더 올랐는지를 보자. 요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계절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데이터들이 와장창 깨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설명을 복잡합니다만 원래 했던 계절성이 있잖아요. 봄에는 이런 특성이 있고 뭐 가을에는 학기가 개강하고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락다운을 했다가 풀었다가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약간 중구만
중구난방으로 요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데이터가 틀렸다라기보다는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맞다고 그러죠. 비고용이라고 그러는데. 예. 왜냐면은 고용 통계를 그래서 저도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김프로님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막힌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알겠다. 테이퍼링도 진짜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ADP 보고서랑은 왜 이렇게 틀렸지? 그럼 다음 달에도 내가 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건가? 뭐에서 틀렸나? 그래서 원래 봤던 계절 조정 데이터 말고 원계열 데이터들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마다 되게 이상한 일이 있는 게 고용 쪽에서 한 120만 명 정도가 고용이 팍팍 줄어요. 7월에 줄었다가 미국에? 네. 7월에 확 줄었다가 8월에 조금 늘었다가 9월에 되면 다시 그만큼이 메워지고 또 그 다음 해에도 7월에 확 줄었다가 8월에 하고, 그러니까 아마 기간제 교사분들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은 네. 미국은 우리나라와 틀린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미국은 투잡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네. 그만뒀다 다시 합니다. 네. 여름방학 때 이제 다른 개인 교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예 본인도 그냥 그만뒀다가 다른 일하고 복직하고. 네, 이런 그게 식으로 그만두는 하시는구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계속 10년 정근을 하고 있는데 방학 때는 월급 안 나오고. 방학 때는 월급이 안 나오고 네. 이제 그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하고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원계율로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7월에는 공공교육 부분의 고용이 원래 그래도 상당 부분 감원이라기보다는 고용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계절성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번 7월에도 원래대로라면 한 100만 명은 줄겠네. 그럼 100만 명 주는 건 당연하니까 거기서 공공교육의 교육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계절 조정 고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름 학기가 갑자기 왕성하게 되면서 고용이 늘었단 말이죠. 그럼 예전에 만약에 이건 산수라서 복잡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10명 늘었다고 치면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한 10명 정도 느니까 원래 계절성대로 하면 10명 정도 느니까 0명 늘었다고 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원래 10명 정도 늘었던 게 이번에는 20명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30명 늘어난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10명 늘어나는데 20명이 늘어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여름학기 때문에 공공교육에 고용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계절성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군요. 데이터들이 더 팍팍 튀는 데이터들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러면 뭐 계절성 뭐 이거 저거 막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절성 빼면 고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를 아주 면밀히 보아도 이번에 고용은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막대기 그림에서 레저 접객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빙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 고용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한 몇 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실업수당을 되게 많이 줘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나온다더라.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니까 실업수당 안 줘도 사람들이 일 별로 안 할 것 같던데 뭐 코로나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있어 보니 또 좋아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저축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업수당이 똥 끊긴다고 해서 이렇게 팍 나와서 일하지는 않을 거야. 네, 네. 미국 사람들 좀 우리 한국 사람이랑 다른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네. 했었는데 이번 달 고용, 지난달 고용으로 보면은 뭐 실업수당 중지되는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막 일제히 나와서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실업수당은 이제 확 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일을 하기는 해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들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업수당을 주는 것이 9월 초에 끝납니다. 그럼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고용은 지나갔고 다음 달 고용 어떨 거냐? 또 다음 FOMC가 잭슨홀 그렇죠. 회의 중간에 있긴 한데 다음 FOMC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인데 요 전에는 8월 고용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8월 고용 어떨 거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두 달 연속 너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찍혔기 때문에 네. 이 기세가 더 가팔라지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50만 명을 상당폭 상회하는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4페이지의 차트를 봐주 시면 그 막대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놓은 막대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레저 접객 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마이너스로 가 있는지, 그러니까 산업별로 해서 지금 고용이 어느 정도를 채워야 정상인 건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전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예,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여전히 3% 정도는 더 채워야 그때 이제 2분이에요. 예, 네. 예, 2분인 거고,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레저 접객 부분이 거의 50% 감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을 막 매달 막 30만 명, 40만 명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연한 파란색이 이제 작년 수치인 거죠? 최악의 수준. 예. 아, 최악의 작년 수준? 최악일 때. 예, 작년 최악일 때 요 정도 이제 고용이 마이너스가 났었고, 지금은 고용이 많이 회복됐다고는 합니다만 레저 접객 부분은 고용이 여전히 마이너스 10% 정도는 채워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 안에 될 것 같다라고 네. 계산은 어렵지만 갈 길이 좀 남았네. 그러면 우리가 8월 고용도 9월 고용도 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 좋게 볼 만한 이유는 좀 적지 않나 예, 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차트를 한 번 더 봐주실래요? 임금의 예. 시간당 임금. 예.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고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금액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이제 이번 달에도 올랐고요. 사실 고용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막 일하러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월급을 조금 올려주지는 않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골라서 뽑으면 되겠구나. 다 뭐 시급을 얼마씩 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사장님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하면은 막 13%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1년 전 대비해서 시급이 13% 올라가는 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근로자들 상황은 여전히 좋다. 이제 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평소에는 미국 고용이 좋으면 한국 수출도 잘 되고 글로벌 경기 좋네. 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테이퍼링을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제 정도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재료로 남아있으니까 우리 네. 발목도 더 잡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는 물가 지표까지 보면은, 테이퍼링은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달 한 달 물가 데이터 추정하기 사실 만만치 않은데, 몇 개 중요한 요인들은 있어요. 몇 개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까지 물가를 굉장히 밑에서 밀어 올렸던 중고차 가격. 근데 중고차 가격 최근 동향들을 보면은 중고차도 도매 시장 있고 소매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매 시장의 중고차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피크는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맨하임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하면 중고차 가격 워낙 높아 있기 때문에 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여기서 뭐 5 플러스였던 게 10, 15, 20 계속 이렇게 증가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시점들은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 이제라는 생각. 그래서 중고차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지만 여기서 지난달 물가가 전월비 0.9%이고 전년 동월 비해서 5.4% 진짜 높은 수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엄청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제라는 생각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조금 하락했어요. 그래서 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는 다섯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저게 ISM 지수,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하고에서의 가격 지수만 제가 따로 발라서 그려온 거예요. 네, 노랑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비스업 가격이고요. 파랑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제조업 가격입니다. 네. 제조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최고치 수준이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면서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서비스업 가격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긴 해요. 아마 뉴스들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약간 생활 체험형 기사처럼 뭐 여름 휴가를 가려고 봤는데 뭐 우리가 맨날 가던 호텔인데 원래 3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부르더라. 근데 그것도 하루 예약은 안 되고 일주일 예약을 해야만 받아준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 되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이어서 특히 더 서비스업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고차는 별로 더 이상 부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는 조금 오히려 좀 빠졌잖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물가는 괜찮으려나 하는데 이제 서비스업 물가 쪽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물가는 그러니까 6월에 기록했던 5.4%에서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물가가 연말에 가면 저희도 낮아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피크아웃 하는 시점,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한두 달씩 자꾸 밀리는데 그거는 솔직히 되게 깨름직해요. 이제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에 생각했던 물가의 모양은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었어요. 꼭지 찍고 내려오는 모양. 근데 이게 자꾸 마른 목골 모양이 돼서 경제에도 통화정책 테이퍼링에도 약간 압박을 줄 만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물가에서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닌데 왜 안 낮아지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을 계속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지난주 생각입니다. 분위기는 지난주 분위기와는 고용이라는 측면과 물가라는 측면에서 다 좀 다르군요. 네. 그런데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와이오밍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와이오밍에서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잡힌다 이런 거죠. 뭐 지난주에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에서도 우리 요 상태도라면 2, 3년 안에는 아주 마일드하지만 테이퍼링 할 수도 있어요. 2, 3년? 그러니까 되게 먼 시점을 얘기했어요. 네, 2, 3년 안에 테이퍼링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앙은행 정말 우리 2, 3년 뒤에 할 겁니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이렇게 간을 본달까요? 아니 2, 3년 하긴 해야겠지 뭐 2, 3년. 아 근데 2, 3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압력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사실 미국 시장 주가가 어떨까? 금요일 밤에 그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달러는 강세였었고 금리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올랐고. S&P는 올랐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주가는 플러스로 화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느끼는 거는 테이퍼링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제 이거는 뭐 한번 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최근에 경제가 둔화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에서는 같이 좀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 지표들만 안 좋게 나오니까. 네, 요거에 대한 그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감도 이번 고용으로서는 조금은 덜어냈구나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채팅창에 제가 무슨 소신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미국의 교사들의 급여 체계에 대해서 이 고용에 대한 통계 착시가 거기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크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토론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어. 아니 당연하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직에 대한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에 그 예를 들면 방학이 되면 그 계절적인 변수가 생겨서 이 고용 지표에 착시가 있을 개연성이 그 부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교사들의 방학 동안의 이 급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게 자 이제 우리 방송에 좀 집중을 하시고 권순우 기자를 맞아보죠. 아니 근데 그 소신 발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테이퍼링이 만약 이게 저 고용이 엄청나게 잘 나와서 최대한 땡기면 언제까지 땡길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뭐 일부 연준위원은 이거 10월에라도 해야 되는 거 10월에 아니냐? 10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에 시작. 그분은 이제 보팅권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되게 신중하게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좀 한두 달 안 나오면은 원래 내년 초가 컨센서스로 지금은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데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이제라고 기대했다가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냥 내년 초에 하겠구나. 내년 초 정도. 요 정도에서 내년 초에 대한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시점까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고 요거를 이제 홀짝 게임처럼 9월에 얘기할 거냐, 8월에 얘기할 거냐, 10월에 얘기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또 조금 신흥시장국 주식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시장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미국 고용 또 여러 지표들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